진짜 입소문 났나 봐요. 왜 이래? 의자가 없어. 의자가 없어. 의자가 없어. 밥도 없어. 네, 저는 서진에서 사장을 맡고 있는 이서진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없고요. 식당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만 혼자 그냥 계속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미입니다. 서진인에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밥을 담당했고요. 김밥을 잘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인에서 주방을 맡고 있는 박서준입니다. 주방이니만큼 음식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맛을 보여드려야 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다른 프랜차이즈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좀 맛을 많이 보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걸 참고로 조금 나름대로 주방에서 노력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우식. 저희는 김태형입니다. 저희는 하나 둘 셋 인턴입니다. 네. 저희는 인턴을 준비를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배웠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모든 요리들을 다 배웠고 모든 요리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밑재료 준비까지도 배웠고 네네 그랬죠. 그리고 서빙 같은 것도 마음가짐 했죠.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했죠. 제일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정말 많이 바빴다고 네네네. 가장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 저희 미스터 리 사장님은 이걸 예능으로 받아야 될지 진심으로 받아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 정말 좋은 사장님입니다. 좋은 사장님이기 전에 좋은 형이시고요. 혹시 츤데레라는 말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츤데레 정석 같은 남자입니다. 아닌 척하면서 다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다 배려해 주시고 그냥 아닌 척하는 이유가 다 부끄러운가 봅니다. 사실은 그때보다 욕하는 건데? 아닙니다. 정말 멋있고 닮고 싶은 분도 많고 사랑스러운 형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퇴근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던 건 아니었어요. 손님들이 많을 때는 오래 하고 없을 때는 좀 빨리 끝나고 근데 장사가 잘 될 때는 저희가 집에 가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무릎이 아팠어요. 손도 아팠어요. 하루는 정말 영업이 엄청 잘 된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밥 해 먹을 힘이 없는 거예요. 남은 음식들 싸서 갔어요. 싸서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사장님을 말릴 수 없었던 게 사장님이 요리가 잘 되실 때마다 사장님 보조개가 깊게 파여 들어갔어요. 저희가 그 웃음을 네. 엔젤 딤플이라고 하죠. 정유미 씨 같은 경우는 분위기를 잘 이끌어주는 그런 멤버였던 것 같고요. 서준이는 어쨌든 뭐 주방에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장처럼 일을 제일 많이 했고 우식이는 또 이 홀 서빙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나머지 잡다한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한 태영이는 재료 준비서부터 혹시 식당에 비라도 새면 걸레질까지 다 하고 뭐 모든 일을 네, 잡일은 또 태영이가 다 맡아서 네, 했습니다. 영업할 때는 당연히 영업하는 거고요.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이제 일단 서로 좀 편하다 보니까 대화하는데 소통하는데 있어서 편안함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색함이 일단 없으니까 보는 분들도 뭔가 어색함을 느끼는 순간이 없지 않을까. 되게 물 흘러가듯이 잘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번 서진 이네를 통해서 만난 게 아니고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친해지는 시간이 일단 필요 없었다. 그리고 가까운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 노동을 할 때는 힘들지언정 서로 잘 케어해주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다. 새로운 환경에서 되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워낙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니까 서로 으쌰으쌰하는 모습들이 저희가 실제로도 재미있게 장난도 서로 치고 휴식 시간에 서로 에너지도 같이 올리고 약간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지내고 있어서 되게 카메라 앞이라고 진짜 그냥 편한 모습으로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맞습니다. 정말 좋은 말들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친한 친구더라도 이렇게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저보다 높으신 분들인데 정말 선 잘 지키며 열심히 친하게 잘 촬영을 했습니다. 태형이는 이 역할에 완전 빠져 있네. 지금 아직도 못 봤나? 아직도 못 봤어. 그 다음 시즌부터는 제 밑에 한 분 더 고용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모든 것이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정말 좋은 동료를 둔 것 같고 정말 잘 챙겨주시고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촬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잘 촬영하고 왔습니다. 야자 타임이네요. 이번에 일단 저희 사장님은 본의 아니게 되게 자상하세요. 되게 자상 안 하고 싶은데 뭐 챙겨주시는 것과 뭐 되게 자상하세요. 그래서 좋은 형. 그리고 유미 이사님은 저희의 멘탈 케어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서준 부장님은 메인 주방장 셰프의 역할을 특히 이뤄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주방 안에서는 이분의 몫이 되게 많이 컸습니다. 우식 동료로서는 열심히 해줬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멕시코를 처음 가봤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서진이네 영업을 하고 왔는데 저 역시도 이번이 멕시코가 첫 경험이었는데요. 멕시코에 계신 분들은 그곳이 방송에 나올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아름답게 잘 담겨 있는 것 같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의 날씨도 너무 좋았고 너무 예쁜 환경을 저희가 최대한 예쁘게 더 재밌게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했으니까 멕시코의 아름다운 곳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추억들을 많이 쌓고 왔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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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손 남는 분? 예, 손 안 남아요. 네.